자, 오랜만에 필터링 뉴스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경의 우리 조재길 부장님 거 가져왔습니다. 부장님, 땡큐. 자, 코카콜라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보면 EPS도 64센트 예상인데 68센트. 매출 108억 달러 예상인데 109.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EPS도 6.3% 늘었고, 그 다음에 EPS도, 아니 뭐죠? 매출도 4.5% 늘었고. 그쵸? 가격을 올린 거 아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을 조금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충격 가격 완화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판매량이 오히려 3% 정도 증가했다고 했고, 자,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북미,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북미 수요는 정체됐고, 유럽 중동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동이 참 예민하네. 좀 올렸다고 콜라 안 먹네. 펩시 먹었겠죠. 단 남미 아시아 증가 그리고 종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올해 매출 7에서 8% EPS 4.5%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조 부장님이 딱 알려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의 매매 노트 딱 펼치세요.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네, 눈치채신 분들 있죠. 네, 환율.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달러와 이렇게.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의 이제 월드 마켓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달러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서. 오케이. 요거 부분을 항상 콜라나 펩시나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을 할 때는 항상 이 달러화에 요거 파악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 뭐 지난 전 분기 동기 대비 EPS나 매출이 좋았어도 만약에 환율의 이 달러화의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큰 일이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어닝 미스가 나기도 하고 믹스가 나기도 하고 어닝 빗하기도 한다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자 보세요. 북미 수요는 지금 정체돼 있다는 거 중요해요. 유럽 중동은 오히려 마이너스고 자 남미 아시아가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미가 살렸어요. 남미. 남미가 이번에 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매매노트 적으세요. 자, 3개월 후에 코카콜라 실적 발표할 때, 남미와 아시아에서 실적이 정체되거나, 이번에 중동, 유럽처럼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 쉽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지난 분기처럼 내려가겠죠. 내일 아침에 펩시 실적 발표거든요. 코카콜라 기준으로 해서 펩시는 어떠한 결과 나올지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판매 노트에 물론 버핏 할아버지처럼 평생 가지고 가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코카콜라의 제일 중요한 것 환율 여기서 정확하면 이제 달러와 요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남미 아시아가 다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3개월을 지켜보면서 남미 아시아에서의 콜라 판매량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사실 미국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사이다는 좀 먹는데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이 워낙 이제 비만의 문제가 심해서 콜라는 사실 미국에서 매출이 쉽지 않죠. 그렇죠? 인앤아웃 햄버거랑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북미 수요의 정체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유럽 중동에서의 이 3% 하락이 이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3%에서 그냥 머무는가 아니면 더 떨어지는가 근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겁니다. 남미 아시아 특별히 남미에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판매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코카콜라에 투자하는 이 분들에 대한 이게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 종목이 실적 발표가 되면 여러분의 매매노트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